보도자료 속 정책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 보도자료 팩트체크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남대문시장에는 시장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인도와 시장 안쪽 통로에 약 230여 개의 노점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작년 3월 시장 안에 난립하는 기업형 노점들을 속간해 시장 안에 노점들의 밀집도를 줄이고 동시에 노점들이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자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점 실명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 점포 상인들과의 상생도 도모하고 노점 상인들을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여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요. 이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보도자료 팩트체크에서 점검해봅니다. 중구가 2017년 2월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17년 3월부터 남대문시장에 본격적으로 노점 실명제를 실시한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불법인 노점에 한시적으로 도로 점용을 허가하고 이들을 법적 테두리 안으로 흡수해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상인 한 명당 한 개의 노점만 허용되고 반드시 본인이 운영해야 한다는 조건이 제시됐습니다. 또 매대에는 운영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과 연락처, 영업 위치 등이 표시된 도로 점용 허가 표차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노점들은 제시된 조건을 잘 이행하고 있을까? 동절기 영업 시작 시간인 오후 4시에 맞춰 노점들이 일제히 시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허가된 영업 시간을 준수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남대문시장의 중앙통로로 불리는 남대문시장 4길입니다. 이렇게 노점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로점용 허가증을 부착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노점 상인들은 노점 실명제 시행 이후 시장 상인들과의 마찰이 사라졌고 합법적으로 장사를 하면서 떳떳하게 상인 대우를 받는다는 점이 가장 큰 개선점이라는 입장입니다. 상인들의 애물단지가 아니고 또 일단은 나와서 우선 딱딱하게 노점을 실명제를 하고 나서 등록을 하고 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구청도 도로점용 허가증 부착과 영업시간, 영업장소 등에 대해 꾸준히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허가 요건을 3회 이상 위반하면 남대문시장에서의 영업은 금지됩니다. 상주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허가를 내줬을 때 그 허가 조건 위반 사항이랄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제 단속하고 있습니다. 시장 안쪽 통로의 상황은 노점 실명제의 허가 요건에 따라 잘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바깥쪽 인도의 상황은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구청은 가로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상인들에게 통일된 매대를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매대 어디를 둘러봐도 도로 점용 허가 표찰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노점 실명제의 핵심인 도로 점용 허가가 아직 나지 않은 겁니다. 결국엔 부도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작년 한 10월 달쯤에 이 매대가 공급이 되고 나서 도로 점용이 나온다고 했는데 다이가 나오지 않으니까 도로 점용 자체가 점점 밀리게 되고 또 노점들마다 매대 크기가 1.2m와 1.5m, 2m로 각기 다른데 이 규격을 구청이 일괄적으로 정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의류다, 액세서리, 음식 등 각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설계로 영업 불편은 물론 도로 점용 허가가 나지 않은 탓에 계량기가 있어도 노점에 전기를 끌어올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없이 자기네들 못들리고 구청하고 업자고 짜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내 보유야 썸 보유야 그랬지. 실명제 하는 거는 반대는 하지는 않는데 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를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지금 도로 점용 허가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한전에다가 그걸 접수를 못해서 전기를 못 따른다는 거. 이에 구청은 상인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매대 제작 업체를 선정했고 노점 디자인 선정에도 노점 상인들이 참여했다는 입장입니다. 도로 점용 허가 절차에 대해서는 매대 공급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허가를 내줄 계획이었으나 매대 제작 업체가 운영난을 겪으면서 매대 공급이 지연돼 허가 절차가 미뤄졌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1월 중으로는 허가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매대가 나와야지 이제 제자리를 잡아서 실명제를 해주는데 이제 공문이 현재는 이제 아니 허가증이 현재는 안 나갔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우리 계획은 1월 1일자로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하지만 아직도 일부 노점 상인들은 도로 점용 허가증을 받지 못한 채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제도가 시작된 지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완전하게 합법적인 영업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셈인데요. 취재를 진행하면서 만나본 노점 상인들은 대체적으로 노점 실명제 도입에는 만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노점들의 합법화에 있는 만큼 보다 발빠른 행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자료 팩트체크 진기훈입니다.